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3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X 그룹 비조 예선전 경기 첫 번째 시합 한혜수님의 조합입니다. 나이트 랜스 첫 출전이죠. 랜스의 첫 출전입니다. 자, 360 볼. 아우, 비염 심해질 때라 아주 코안에 콧물이 그냥. 자, 다음으로 베이블레이드 X 플레이어 헬즈 사이드 460 하이 니들. 일단은 하이니들 균형감이 어떨지, 밸런스는 어떨지. 요즘 여러모로, 와, 진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 어깨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진짜. 이거 무덤보다 버튼 랜스 버스트군요. 방금 전처럼 매달려 없게 버스트 나는 경우는 뭐 버스트 시리즈 때도 있긴 있었죠. 근데 좀 진짜 매갈이 없기 터졌다 진짜. 자, 역시나 뭐 피트 자체가 둘 다 날뛸 성향들은 거의 아니기 때문에 얌전히 배틀이 진행되네요. 뭐 균형 빼앗기 싸움이 되겠네요. 이 부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이거 니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하이 니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아, 스팸 피니시. 자, 일단은 하이 니들의 펜치 사이즈 아직까지 생각보다 뭐 저돌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드랙소드 같이 덤벼오는 애들이 있어야 되나? 자,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급격히 무너지는 느낌? 니들 때도 그랬죠. 뭐 이게 하이니들 때문에서 더 높아졌기 때문에 밸런스 잡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자, 그룹 B조 첫 번째 경기 한혜수님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룹 B조 두 번째 경기 민영인님의 조합입니다. 드랜저 스파이럴 380 리들.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휴먼님의 조합입니다. 드랜스소드 360 볼. 드랜저에다가 니들을 갖다 그냥 아무거나 남들이 안 해본 저 그냥 막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도와봤는데, 어우, 킹풍처럼 세 번 튕겨나가는 드랜저 스태미나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 역시 니들 계통에 어울리는 블레이드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드랜서드 스핀. 드랜저가 밀어줘서 드랜서드 X-C로 던져봤어요. 자, 드랜저 벌써 비틀비틀거리는데 니들하고 진짜 안 맞나보다. 자, 스핀 피니시. 자, 일단 블레이드 무게를 둘이서 완전 극과 극이죠. 드랜저는 최대 무게를 지금 쓰고 있고, 드랜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가 제일 낮고. 자, 드랜저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 스핀 피니시. 자, 일단 체크메이트라고 봐야겠죠. 원포인트 남겨놓은 상황의 드랜소드. 그리고 드랜저 같은 경우는 딱히 어떻게 뭐 원포인트라도 공략할 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휘둘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스핀피니시 마무리. 자, 그룹 B조 두 번째 경기 휴먼님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셨습니다.
자, 비상으로 그룹 B죠? 예선전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저는 또 예선 그룹 C죠?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우, 살해.